아, 역시 돋보이려면 맨앞 센터지? 안 그러냐? 흑흑! 흑흑 맞지? 야, 근데 넌 어떤 포즈로 찍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이긴 한데 평범한 포즈는 별로 하기 싫고 누워서 찍을까? 크크 크크 누가 관종 아니랄까봐 그런다? 그냥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예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멋있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님? 가끔 보면 너가 나보다 더 심한 거 같긴 해? 크크크 야, 잡소리 그만하고 빨리 찍자! 인정!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찍자. 야, 그래도 포즈 정도 정할 시간은 줘? 그냥 V자 하거나 웃거나 무표정으로 찍으면 되잖아. 아, 그건 너무 평범하잖아. 야, 근데 뒤에 우리 세 명 뭉쳐있으니 너무 칙칙하지 않냐? 좀 떨어지자.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칙칙한데. 그러면 최소 웃는 표정이라도 하고 찍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몰라, 난 그냥 찍을 거야. 그냥 무난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웃을까? 아, 저번에 웃고 찍었다가 완전 바보같이 나왔는데. 매번 사진 찍을 때 드는 생각이지만 자연스러운 표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애매할 땐 역시 무표정이 최고지. 거기 잘 안 보이니까 앞에 분들이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앞으로 오라하네. 뭐 키가 작으니까 별 수 있나? 나도 맨 뒤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유유. 님, 오, 저 님이랑 자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완전 구석에서 찍고 싶은데. 노노, 내가 먼저 자리 잡음. 그리고 그 정도면 꽤나 구석임. 돈 주면 바꿔주실. 얼마? 제시요. 흠, 만 원. 수고요. 야, 하지 말라고. 크크크크크크. 야, 그런 장난하지 마. 크크 재밌잖아. 맞지 맞지. 이런 게 다 추억이지. 야, 하려면 나한테 해. 응, 너한테 하면 재미없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아, 난 눈 감은 것 같은데. 언나도? 크크, 나도 눈 감은 것 같은데. 다시 찍자 그럴까? 그러기엔 다른 애들도 또 찍어야 하잖아. 뭐 이런 것도 추억인데 그냥 가자.